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윤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론부터 실전 문제까지 저랑 함께 하실 건데요. 자원관리 파트가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은 편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NCS 주요 10가지 과목 중에서 저희가 세 과목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파트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내용이나 문제적인 거를 접근을 해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업무적인 거에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파트는 저는 자원관리 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계산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들,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까지도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지만, 자원관리 파트는 딱 자원관리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조직의 능력에서, 또 문제해결 내용에서, 수리 능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도 조금은 기피하고 싶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조금은 내용이 많고 버겁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조금 수치적인 내용, 그리고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풀이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푸실 때마다의 어떤 유형을 조금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NCS에도 모듈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원관리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내가 가장 잘 푸는 문제와 가끔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애매모호한 50%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 그리고 아, 이 유형은 내가 늘풀 때마다 조금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의 그러니까 유형들을 이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셔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내가 가장 잘 풀면서도 빨리 풀수 있는 문제를 먼저 주어진 문제들 중에서 빨리빨리 풀어내시고, 그 다음은 내가 정답률이 50%를 보였던 부분을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정답률을 높이시면 그 다음에 그 유형들을 풀어내시는 게 시간도 단축시키실 수 있고, 내가 빨리 풀수 있으면서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주구장창 계속 푼다거나, 문제를 빨리 뭐 오답 노트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많은 문제를 푼다거나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접근법을 활용해서 틀리지 않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신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랑 자원관리 파트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자원관리 파트 네 가지 하위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간 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데, 딱 보셔도 뭔가 되게 빽빽한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네 가지 하위 능력 중에서 시간 관리 능력하고 예산 관리 능력이 거의 8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물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물적과 인적을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주로 요 파트, 두 가지의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주로 출제가 되는 유형의 정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관리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하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원관리 목표에서는 우리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를 할당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효과적인 자원관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원관리에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원관리의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비계획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조금 행동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주어진 이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지키는 그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나도 모르는 일어나는 상황들에 따라서 내 계획적인 행동이 틀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계획적인 행동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없던 일들 중에서도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밥 먹고 나서 주로 카페 가서 커피를 먹죠. 근데 그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그냥 따라가게 되고 이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나 오늘은 커피도 비싸고 하니까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밥을 먹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같이 커피를 먹자고 하면서 가자 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충동이 막 생겨요. 아, 나도 그냥 커피 먹을까? 이러면서 또 가게 돼요. 그럼 시간적인 부분과 또 경제적인 부분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낭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 비계획적인 행동이 일어난 때가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주로 좀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별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다 보면 괜히 하나 더 사게 되고 괜히 하나 더 짚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더 많이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즉흥적인 목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를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비계획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고요. 편리성 추구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보지만 우리 약속을 했어요. 뭐 언제 우리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서 보자 했는데 그 약속이 되기까지는 그냥 만나야지 너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약속 시간이 딱 되면 어때요? 약간 귀찮죠. 나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아 오늘 뭔가 갑자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자신만의 어떤 합리성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금 늦게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할 일을 좀 미루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컵도 닦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편하고자 종이컵을 활용한다던가 일회용품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다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앞에서도 자원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는 분 있나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나는 너무 감사하게 보냈습니다라고 또 반성하시거나 피드백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개월 수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지금의 내 시기가 오기까지 여러분들 다 매년 끝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아, 나 1년 동안 뭐 했는지 몰라. 네, 바로 이게 계획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약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산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 계획적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늘 얼만큼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하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더 많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를 내가 뭔가 접해본 사람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남들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활용하는 거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는 우리가 노하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밖에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자원 낭비 요인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원 관리 과정으로 보시면은 이 과정은 한 번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필요한 자원의 종류하고 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우리 회사의 비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A4용지를 한 100박스 정도를 사야 된다. 무엇을? A4용지 종류를 100박스 정도 양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용 가능한 자원 수집.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자원을 확보한다. 지금 100박스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100박스만 사다 놓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구입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딱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요. 핵심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에서 당장 필요한 건 A4용지가 되게 급한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뭐 디퓨저 같은 걸 막 사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A4용지 100박스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활용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는 시간관리 이 파트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한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대로 수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하게 보이시잖아요. 계획대로 당연히 수행해야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자원관리 파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비계획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하우가 부족해서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분명 나는 이 계획대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저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그만큼 그것을 수행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관리 요 네 가지의 과정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 가이드 잡은 내용을 기준으로 뒤에 이제 문제 대표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K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3주년 기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팀장이 지시사항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봐야겠죠? 그럼 이 지시사항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피사원은 팀장의 지시사항에 맞춰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의 계획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세 번째 단계를 봤더니 자원 활용 계획 세우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앞에서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뭐였냐면 우선순위. 근데 우선순위는 얼마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고 긴급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기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얼마나 핵심이면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지문을 한번 보면서 무엇을 지시를 내렸는지를 봐야겠죠. 자, 다음 달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기획을 하세요. 지금 지역 주민과 체육 활동을 함께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의 지금 포인트는 지역 주민과 체육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단위로 100가족 이상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또 체육 시설을 이용한 행사면 좋겠대요. 체육 활동 중에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체육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이상 진행을 할 거고 초보자를 위한 강습 시간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우리한테 지금 요구한 게 체육 시설을 이용한 행사여야 되고 6시간 이상 진행을 하면서 강습 시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유가 되면 기념품도 나눠주면 좋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우선순위, 중요한 게 뭐라고 보여지세요? 기념품? 아니죠. 이건 뭐예요? 여유가 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강습 시간이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체육시설과 강습 시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요 3단계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자, 1번.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확인한다. 우리 이용요금은 근데 언제 확인했어야 될까요? 필요한 정보와 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산,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요거는 3단계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참가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도 3단계 이전에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용 가능한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예상 항목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5번, 예산에 맞도록 수영 강사와
강습생 팀을 확인한다. 우리 앞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 중에서도 체육 시설이 있으면서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강습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산에 맞도록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6시간 내내 강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예산에 맞도록 강습을 해줄 수 있는 수영 강사 그리고 그 강습을 들을 수 있는 팀을 먼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수영 강사는 어떤 사람을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여기서 3단계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요 자원관리 활용 계획 세우기의 정답은 5번에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내용을 안 보고도 저희 3단계 보고 나서 보기만 보고도 얘는 답을 조금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